번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인기가요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MC 유진 성찬입니다. 여름이면 다양한 페스티벌에 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페스티벌이 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인기가요 페스티벌로 여러분을 대리만족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축제를 즐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시원하고 예쁜 옷을 입으시고요. 한 손엔 시원한 음료를 들고 인기가요에 나오는 노래, 인기가요 나오는 가수들의 노래를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오, 한마디로 방구석 페스티벌 홈대청이 되겠네요. 바로 그렇죠. 그렇다면 페스티벌을 빛내줄 라인업은 어떻게 되나요? 축제하면 이분들이죠. 감성밴드의 대표주자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와 빔빔하는 태양도 기선제압하는 썸머퀸 전소연씨. 오직 인기가요에서만 볼 수 있는 SF9의 레전드급 무대와 데뷔 25주년을 맞아 돌아온 발라드의 황태자 이지윤씨까지 여러분 안방 1열에서 직관하세요. 자, 그럼 이번 주 투표를 받을 1위 후보부터 확인해볼까요? 보여주세요. 인기가요 사전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계속 진행되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기가요 페스티벌을 시작해볼까요? 네, 치명적 매력, 힌트 판타지와 오메가 X. 그 전에 아울렛의 시원한 무대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뮤직 스타트! 스포츠인들의 축제, 올림픽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도 29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성찬 씨는 특별히 기대되는 종목이 있나요? 당연히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모든 종목이 다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한국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의 신기록에 도전하는 사격의 진종호 선수와 마지막 올림픽일지도 모르는 한국 배구의 심장 김연경 선수가 기대가 됩니다. 최고령 국가대표 진종호 선수가 있다면 국가대표 막내 15살 수영샛별 이은지 선수도 있는데요. 생애 첫 올림픽인 만큼 부담 없이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축구, 핸드볼, 양궁, 야구, 펜싱, 골프 등등 선수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선수들 모두 꼭꼭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선수들에게 응원의 기운을 팍팍 넣어줄 무대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먼저 K-POP 루키 알렉사와 6인조 퍼포먼스 맛집 저스트 비. 그 전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리아의 무대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뮤직 스타트! I got you, I got you, I got you. 축제답게 오늘 너무 신나는데요? 저도 흥이 핫건 올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유진씨, 여름하면 축제 말고 또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여름 별미가 아닐까요? 우선 곧 복날이니까요. 삼계탕은 꼭꼭 무조건 먹어줘야 하고요. 고소한 콩국수랑 우리가 좋아하는 냉면. 이거 다 먹느라 여름이 너무 바쁠 예정입니다. 성찬씨는요? 저는 여름 과일이 참 좋더라고요. 수박, 복숭아, 포도, 참외. 맛있는 과일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아, 그리고 여름 디저트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팥빙수, 망고빙수, 딸기빙수.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꼽을 수가 없네요. 네, 여름에 즐길 맛들이 정말 많네요. 저 오늘 다 먹어야겠어요. 와, 한꺼번에 다 먹으면 배탈 나니까요. 한 번에 하나씩만 드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맛있는 기분 그대로 다음 무대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파워풀한 청량미 블링블링과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몽환 카리스마 킹덤. 블랙 아이드 필승의 여름 감성이 담긴 사이로까지 뮤직 스타트! 유진씨, 네. 제가 앞에서 인기가요 페스티벌을 즐길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네. 시원한 패션, 떼창 말고 또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뭘까요? 혹시 페스티벌 인증샷? 오, 정답! 축제에 왔는데 인증샷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도 카메라 준비하시고요. 우리도 인증샷 한번 남겨봅시다. 좋아요. 그럼 성찬 씨부터 먼저 도전해주세요. 여름 페스티벌의 왕자는 바로 나 성찬이다. 오. 자, 하나, 둘, 셋, 체크! 와우! 와우! 왕자님인 줄 알았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네, 이제 유진 씨 차례입니다. 네. 네, 준비하시고. 네. 네, 축제에서 팬들. 축제에서 팬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유진. 네. 하나, 둘, 셋, 찰칵. 와, 역시 화보 장인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 네, 우리 부끄러우니까요. 빨리 다음 무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통통 튀는 후속곡으로 돌아온 우아와 빌보드가 주목하는 드리핑까지 뮤직 스타트.
올해는 평소보다 폭염이 더 빨리 찾아왔는데요.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둘째, 한낮 야외 활동 자제하기. 셋째, 외출할 땐 자외선 차단제와 양산으로 햇볕 차단하기.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태양은 빔빔. 아, 전소연 씨 무대 보면서 햇빛 가리는 연습을 해도 너무 좋겠네요. 네, 자유로운 영혼 전소연. 글로벌 차트를 휩쓸고 있는 문종업. 먼저 달빛을 닮은 비디 씨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인기가요 페스티벌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성찬 씨, 인기가요 페스티벌 어떠세요? 저는 요즘 콘서트나 페스티벌에 못 가서 좀 아쉬웠었는데요. 인기가요 덕분에 그 갈증을 좀 해소한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 곧 실시간 앱투표가 마감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투표를 빨리빨리 서둘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줄 무대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고품격 퍼포먼스 SF9과 비주얼, 가창력, 실력까지 모두 갖춘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 먼저 13년 만에 돌아온 이지은 씨부터 만나러 가보시죠.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7월 셋째 주 실시간 앱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아우! 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모두 안녕.